웰빙 붐을 타고 건강에 효능이 많은 새싹보리가 각광을 받으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말이나 환등 가공품으로도 판로가 늘면서 사양길을 걷던 보리 재배 경작지까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갓자란 새파란 새싹보리. 추출물을 뽑아 알코올을 먹인 실험주에게 투여했더니 3시간 뒤 혈중 농도가 24%나 감소했습니다. 또 열흘간 먹인 결과 간 조직의 지방 성분이 26%가 줄었습니다. 국내 생활습관병 환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이 새싹보리는 새로운 농식품 소재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당뇨와 심혈관 질환에도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이 알려지자 최근 들어 각 가정과 음식점에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관련 특허 8건이 기술 이전되면서 다양한 가공품도 등장했습니다. 분말과 환 같은 기본 제품은 물론 숙취 해소제나 녹즙도 개발돼 시장 규모는 4년 만에 60배 성장한 54억 원을 넘었습니다.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술을 이전받아서 가공품 제조, 유통, 판매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이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훈풍이 붑니다. 새싹보리의 단가가 높아 소득이 일반 보리보다 22% 높고 갈수록 축소되던 보리 재배 면적이 지난해에는 전년의 두 배가 넘는 4만 4천 헥타르로 다시 늘었습니다. 보리를 안정적으로 유통을 할수 있어서 좋고요. 무엇보다도 판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강호업체들이 일본과 홍콩 진출에 성공하면서 계약 재배량도 증가하고 있어 사양길이던 보리 재배가 새싹보리로 인해 새로운 희망으로 싹 트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